오늘 우리에게 새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하에 맞춰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새 생명 주심 감사합니다.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자 또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그 생명의 날 시작하게 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응답하시는 그 축복의 역사를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웠습니다.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온 종일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전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대한민국과 한국 교회 우리 대구시는 교회 주의 성도들 가정 기업일터 사업 주의 자녀들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가 있고 또 직장으로 학업으로 목회로 선교로 국내외로 흩어진 우리 신은의 가족 그 권소들 권속들 복중의 그 귀한 생명 하나까지도 하나님 머리털 끝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평강에 평강으로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로 인도해 주옵소서, 많은 환우들 육체와 또 정신적 그 마음의 영적인 두려움과 염려 속에, 걱정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강간하게 하여 주셔서, 더큰 주의 사명 감당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입니다. 370장입니다. <laughs>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려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게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험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공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어길 모험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조와맺은 언약은 영불면 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길모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사기 6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68페이지 사사기 6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 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거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낙기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맥주기 때 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무리 사람의 땅에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도원이 미디한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미를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나타나 이르되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메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의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문화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한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기도원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로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구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나무 아래에 그에게로 가져가다가 드림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도원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를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을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도원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퍼도써이다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고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예 오늘 본문 사사기 6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은요 이제 1절에서 10절까지는 이제 이스라엘이 또 악을 행하고 범죄하여서 하나님이 미디안의 손에 7년을 이스라엘을 넘기십니다 그때 궁핍함이 심할 때에 하나님께 부르치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한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이것은 이전에 그런 패턴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악을 행할 때 하나님은 이방 민족들 족속들의 손에 넘겨져서 그들이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또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한 구원자 사사를 보내십니다. 일대 사사 온니엘 그리고 이대 에훗 또 삼갈 또 여자 사사 드보라와 바락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고원의 역사를 이루시는데요. 조금 패턴이 달라서 이제 선지자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11절에서부터는 이제 다섯 번째 사사 기드온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리고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나고 대면하고 기드온의 제사를 받으시고 그리고 여호와 샬롬의 이 축복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내용들이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12절에 말씀해 보면 여호와의 사제가 기도원에게 나타나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큰 용사여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러니까 10절까지는 하나님이 없는 삶과 그리고 11절 기도원과 이제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이야기들이 이렇게 구분해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합니다. 이것이 정말 반복되는 죄의 악순 아니고요. 신앙의 이 고질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의 목전에 또 다시 악을 행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여호와의 목전에 하나님은요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악을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넘겨지게 되고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기게 됩니다 여러분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의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 위하여 만들었지만 이 이스라엘 파종할 때면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산악까지 올라와서 이제 완전히 진을 치고요 가사에 이르도록 이쪽 서쪽 해안에 이르도록 모든 소산을 멸하고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 하나 남겨두지 않습니다 양이나 소나 나기도 남겨두지 않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살아요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가서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웅덩이를 파고 굴과 산성을 만들어서 그렇게 지내게 돼요 그런데 이 미디안에 올라오는 수들이 어때요 맷뚜기 같이 올라와요 맷뚜기 재앙을 여러분 아시죠 완전히 착취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이스라엘의 미디안으로 말하면 궁핍함이 심하다 이 궁핍하다 힘을 이어 달랄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힘이 완전히 빠지게 되고요 그리고 완전히 비참해지는 그런 모습을 살게 되어지죠. 이때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회개하고 기도하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입니다. 적과 꼬이 흐르는 땅입니다.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땅이에요. 새처부터 새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에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불순종하고 불신앙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떠나버린 그 땅은 하나님이 더 이상 함께하지 아니하시는 땅은 더 이상 약속의 땅이 아니에요. 적과 꼴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짐승보다도 못한 삶을 사는 그 땅이 되고 그 땅의 백성들이. 되고만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 하나님을 떠난 민족들 우상을 섬기고 불순종하고 그들은 약속의 땅에 살고 있지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살고 있지만 산에 올라가서 짐승보다도 못한 비참한 궁핍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강박하고 교만하고 모기 고전 백성들은 결국 그 끝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하께 부르짖습니다. 회개하죠. 근데 너무 늦은 회개예요. 정말 계속해서 반복되는 걸 보면, 뭐 7년, 또 18년, 뭐 20년, 왜 그때까지? 회개 안 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왜 기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인간의 죄악이에요. 탕자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바로 그런 인생이에요. 그런데 탕자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면 뭐 어떻게 해요?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질을 끼우고 신발에 신을 아 신의 신발을 아, 죄송합니다 발에 신발을 신기고 잔치를 하잖아요 허 운석 목사님이라고 아마존에 선교하고 계시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요 선교사님 거기서 선교를 하시면서 이제 신학교도 세우시고 이제 제자들도 기르시고 근데 신학교에 이 믿음의 아들 인디오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신학교, 목사님인데 신학교에서 돈을 훔칩니다. 발각이 됐어요. 참 믿음의 아들이고 참 귀한 종인데, 순간이죠. 아간과 같이 그 재물을 훔치게 되는 거예요. 신학교 난리가 났어요. 동료 목사들, 뭐 교수들 다 쫓아내야 된다고. 목사 더 이상 할수없 근데 이걸 책임지고 있는 흥이 허운석 목사님, 선교사님은 아, 그거를 내칠 수가 없는 거예요. 쫓 쫓아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그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학생들, 교수들 모두를 모아서 그 사실을 알리고. 우리도 같이 회개하고 우리도 같이 기도하고 다시 시작하자 그런 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 믿부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가 다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탕자가 왜 그런 큰 은혜를 입습니까?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회개하여. 그때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의 축복은 더하여진다라는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것이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7절에서부터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위대한 주님 말면 아여호께 부르짖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한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고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사람의 손에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이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너희에게는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한 아무리 땅에 이 가난 땅의 족속들, 이 사람들, 그 신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데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다. 무슨 얘기입니까? 속히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우리가 평생 잊지 말아야 하는 거, 천국 갈 때까지 잊지 말아야 되는 거. 구원의 은혜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로 그 보혈로 그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신 영원한 벌,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으로 바꾸어 주신 이 구원의 은혜, 이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다 끝난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영원토로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11절에부터 16절까지는 이 기도원의 소명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스의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르에게 속한 상수리나무 앉아 있는데요.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도원의 사람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추수하고 이러는 걸또 알게 되면 올라와서 다또 가져가니까요. 아 그렇게 메뚜기 때처럼 올라와서 그렇게 탁 해악을 행하니까 밀을 포도주틀에서 타작을 합니다. 밀을 포도주틀에서 타작을 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미디안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미디안은 촌부입니다. 농부입니다. 밀을 재배하는. 근데 그 밀을 가지고 포도서칠해서 타작을 하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나타나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집은 문화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문, 어, 지금 기도원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사자는 오셔가지고는 큰 용사라고 요큰 용사라고 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큰 용사가 되는 가장 중요한 비결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래서 이 13절의 기도원이 하나님 함께 해주셨다면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이 이게 말이 됩니까? 미디안에 이런 핍박을 받는 것이 이 궁핍함이 말이 됩니까? 그리고 우리 조상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해주신 그 이적의 역사 우리에게 말해주셨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14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 너의 힘으로 무슨 힘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뭐예요? 그 힘의 근원은 그 능력의 근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힘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큰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와 함께 하셔서 큰 능력을 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것이 부르심의 핵심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16절에 여호와 다시 말씀하시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11절에 여호와의 사자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요, 16절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로 바뀝니다.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시겠다는 을 다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17절에 기도원이 표징을 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예물 가지고 하나님께 와서 다시 하나님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겠다. 19절에 염소 새끼 하나, 고운 가루 한에바로 무교병 만들고, 고기를 속구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다시 여호와의 사자 앞으로 오게 되어지는데요. 20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고기와 무교병 가져다가 이 바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기도원이 그대로 행할 때 여호와의 사자 가 잡은 손에 지팡이를 내밀 때, 고기와 무교병에 이 불이 바위로 부터 나와서. 고기와 무교병을 다 살라 버리게 되어지는 거죠. 여호와의 불이 나왔다. 이것은 시내산에 강림하신 그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현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기도는 이제 아 내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구나,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났구나. 그러면 어떻습니까? 죄인된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이삼 절에 사자는 떠나갔지만 하나님이 함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떠나갔어요. 그러나 이제 현현하시는 하나님, 함께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약속해 주셨잖아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고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그때 기드온은 거기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샬롬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이름 짓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는 인생, 가난 땅에 살고 있지만 약속의 땅에 살고 있지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불신앙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모든 것이 핍절하고 궁핍하고 약해지는 짐승같은 인생밖에 살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를 먼저 보내세요 회개하라 돌아와라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죠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속에, 이 질병 속에, 이 연약함 중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리라. 이 임마누엘의 축복은요 신구약적 365회로 나타나고 있어요. 뭐요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약속을 여러분 꼭 붙잡으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약함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큰 용사, 큰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기도원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가 드린 신앙의 고백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아 주시고 그리고 이제 현현하셔서 여호와 샬롬의 평강의 역사를 주시는 거죠. 오늘 예배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현연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것이고, 그 말씀의 끝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평강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있는데요. 이 군사보다 10배 많은 수많은 군사들, 적들과 싸움을 하는데, 백성들이 두려워요. 백성들이 두려워요. 염려해요. 백성들을 다 모으고, 군사들을 다 모으고, 동전 안을 가져다가, 앞면이 나오면 신이 우리와 함께 한다. 뒷면이 나오면 우린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다. 동전을 던지죠. 잡아보니, 앞면이 나오면. 백성들 군사들의 사기가, 아, 신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대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장소 하나가 와서 왕이시여 대왕이시여 참으로 참 신비롭습니다. 어떻게 그 동전의 앞면에 그 신이 함께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동전을 내밉니다 근데 동전에는요. 앞면과 뒷면이 있는 게 아니라 모두 앞면만 있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약속은요. 어떤 마인드 컨트롤 신념 용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이고 그 권세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평강의 평강으로 역사에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고 약속의 땅에 살고 있지만 짐승만도 못한 그 삶을 사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큰 용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표징을 구하는 기도원에게 하나님 불과 같이 불꽃으로 현연하시고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 이 여호와 샬롬의 이 평강. 오늘 새벽에 재단을 쌓고 주일에 재단을 쌓으며 하나님을 만나고 대면하여 예배하는 사랑하는 교회와 주의 성도들 오늘 이 윤만우엘의 축복으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 그 약속을 붙잡고 평강의 평강으로 주의 사명 이루어가는 교회와 주의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신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추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마음에 새기시며 기도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의 날, 모든 예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성도들, 이 두려움, 염려.